자,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정다영 연구원 함께 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매일매일이 뭐, 새로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싶은 시장의 연속인데, 이 가운데 있어서도 참,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을 보면, 이 가운데 그래도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오늘은 바이오 쪽 기업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인데요. 타미플루 개발사로 렘데시비르라는 약물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로 이슈가 되면서 재주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오히려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대한 투자 의견 컨센서스는 매수 45%, 보유 45%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타미플루의 길리어드 사이언스 관련해서 코로나19의 치료의 후보 물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된 이야기 좀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네, 바로 이 회사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동사의 렘데시비르라는 약물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될 가능성 때문입니다. 현재 30여 개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약은 가장 유력한 약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현재로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약물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당일에만 주가가 5%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이 약물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아쉽게도 2018년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는 치료 효과 입증에 실패했습니다. 대신 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양이 질환 치료제로 방향을 바꿔서 연구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지난 12월에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자 회사가 중국 측에 이 약물을 한번 치료제로 사용해 볼 것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미 지난번 에볼라 바이러스 임상에서 안정성에 대한 안정성이 인정이 됐었기 때문에 네. 중국 측에서도 이 제안을 빠르게 수용했고 2월 6일부터 임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빠르면 중국에서의 임상은 상반기 내에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 약물을 확진자에게 동정적 사용 허가를 통해서 투여하고 이후에 환자의 증세가 급격히 호전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후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에서 임상 이상에 착수했고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며 4월 초에 결과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이 중국 미국 관계 당국의 연구와는 별개로 회사 차원에서 미국 식품의약청에 렘데시비르에 대한 임상 3상을 신청해서 3월 초부터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회사의 임상 시험은 확진자가 많은 국가들의 환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면서 이탈리아와 한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는 4, 5월에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긍정적일 경우에는 FDA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미국에서도 상반기 내에 빠르면 상반기 내에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확진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면 사실 관련된 불확실성이 또 더 빨리 진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디 4, 5월이 아니라 4월 초 더 땡길 수 있다면 빨리 땡겼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일단 최근에는 코로나19 치료 물질로 후보 물질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원래 이 길리언드 사이언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 건가요? 네, 이 회사는 사실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1987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에는 벤처 기업으로 설립된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 중에서도 아직 의학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치료제의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력 분야는 2019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사 매출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HIV 치료제인데요. 해당 분야는 약 9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 13%를 기록하면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회사가 설립 초기부터 이 부문에 공략하고 우수한 연구 개발 능력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2001년에는 HIV 치료제로
개발된 비리어드에 대해서 2008년에 비형 간염 치료제 적응증을 추가하면서 이 약품이 오랜 기간 회사의 효자 상품으로 활약을 했고 최근 10년 동안에만 HIV 치료제를 치료제를 비롯해서 총 15개의 신규 항바이러스제를 출시하면서 해당 분야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주요 임상 현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 거죠? 지금 사실 바이오 쪽은 봐도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이 회사도 네. HIV 치료제가 좀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그쵸. 이 회사가 30년 만에 시총 900억이 넘는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타미플루의 역할이 컸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타미플루는 1996년에 이 회사가 개발한 항바이러스제 오셀타미비어의 상품명입니다. 임상 1상 이후에 회사가 로슈에게 판권을 넘겼습니다. 2005년에 유행했던 조류독감에 타미플루가 효과를 보이자 선진국 정부들이 독감 대유행성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이 약을 비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회사의 로열티 매출이 2004년 이후에 5년, 6년, 7년 꾸준히 상승하면서 회사의 주가도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후에 2009년 신종플루 당시에 이 약이 또 한 번 재차 히트를 치면서 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회사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신종플루 때도 이 타미플루를 구하지 못해서 또 발을 동동 굴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관련된 길리어드 사이언스, 타미플루를 개발한 회사가 바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였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일단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관련해서 얼른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전망이 어떤가요? 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에 지금은 가장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네. 이 이슈가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회사의 신약 파이프라인에 주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빅탑이라는 치료제가 회사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이 약은 FDA 승인 후 1년 만인 지난해 이미 매출 47.4억 달러를 기록했고 제약 전문 조사기관인 이밸류에잇에 따르면 이 약물이 올해 전 세계에서 두 번째의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2024년에는 글로벌 매출 10위에 달하는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외에 혁신 신약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입니다. 회사는 흥행 제품에서 발생한 회사의 수익을 다시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한 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회사가 신규 제품의 인허가 그리고 인수에 지출한 금액만 무려 328억 달러에 달하고 이에 따라서 2016년 이후에 회사의 임상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사가 갈라파고스라는 회사에서 기술 이전한 신약 필고티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총 4건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 그 외에 임상 2상도 여러 건 진행 중입니다. 매년 올해의 주목할 신약 목록을 발표하는 클라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에도 이 약을 2024년 블록버스터 후보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제대로 상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바이오 업체 한 가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글로벌 리서치팀의 정다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